안녕하세요. 투어투캐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신지무루의 5g 맥스라는 자동차 무선 충전기입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왔고요. 봉인 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쪽에는 신지무루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품명과 이제 제조사, 제조국. 예, 중국이네요. Made in China입니다. 이렇게 봉인 실이 있으니까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제품이. 박스도 퀄리티가 괜찮아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제 본품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언박싱 하겠습니다. 바로. 제품 설명서가 있네요. 이렇게. 본품. 자, 거치대 본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송풍구 거치대라서 뒤에는 이제 송풍구에 꽂는 이 꽂이가 있고요.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인데 이거. 그 C거잭은 따로 없어요.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거잭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C거잭도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C거잭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일반 C거잭으로 하시면 아마 고속 무선 충전이 안 되실 거예요. 양쪽에 버튼이 있어요. 열고 닫는 버튼이 양쪽에 있어서 둘 중에 한 곳만 누르면 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또 구매한 게 있어요. 구매한 거는 바로 거치대입니다. 이제 송풍구 연장 거치대랑 그거는 이제 대시보드랑 유리창에 붙일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제가 일단 두 가지는 샀거든요. 근데 이걸로 쓸지 이걸로 쓸지는 제가 차에 설치할 때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다 써보고 괜찮은 걸로 설치할게요. 불량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요쪽에 꽂는 데가 있네요. 요쪽에. 자, 꽂았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요 하단은 이 양쪽만 움직이고 이 하단은 고정인 것 같습니다. FOD 센서, 포드 센서라고 해서 스마트폰만 인식하는 센서예요. 요즘 최근 나오는 무선 충전기는 다이 포드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잘 잡아주네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열리고. 일단 잘 됩니다. 이렇게 빨간불로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되면 초록불이 들어오네요. 이 초록불이 이게 충전이 다 돼서 초록불 뜨는 건지 충전 중에도 이렇게 초록불이 뜨는 건지 모르겠네. 자, 다른 폰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이 핸드폰은 충전이 95%밖에 안돼 있어요. 한번 껴볼게요. 자, 뭐 충전 완충돼 있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초록불이 들어오네요. 핸드폰 충전 중이면. 이건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앵그랩 프로 제품이고요. 얘는 이게 중앙에 LED 등이 들어오죠. 신지무루의 5g 맥스는 양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디자인은 앵그랩 프로가 좀더 이쁜데 제가 좀 이걸 사용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 아래 받침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치를 잘 해주는데 얘는 지금 보면 평평해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좀 흘러 잘 내릴 때가 있어요. 요게 이 타입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얘는 더군다나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위아래로 양쪽으로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래 받치는 데가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평평한 게. 핸드폰이 움직이니까 이게 앞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아쉬운데 얘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얘는 고정으로 돼 있어서 잘될것 같아요.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 설치를 해볼게요. 기본 달려있는 이거를 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대시보드 거치대를 껴야죠.
일단은 각도는 맞춰야 되니까 일단 느슨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씨, 잘안 붙는데? 여기? 아, 근데 잠깐, 여기 문이 열리잖아. 문이 열리면? 그렇지. 어우, 뭐야? 아, 뭐야? 고정이 안 되지? 고정이 안 될까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거치하면 이게 이렇게 훅 내려가. 아, made in China. 결국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냥 송풍구에다가. 아, 나 진짜. 일단 기분이 처음부터 나빠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품은 좋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디자인상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앵그레 프로가 좀더 나아 보여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좀 귀여운 게 있고, 이 센터에 LED 등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신지모루는 그냥 평범하죠. 그냥 평범한 거치대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신지모루를 구입하고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모터 소음이 정말 조용합니다. 얘 한번 눌러 볼게요. 얘는 거의 소리가 안 나요. 약간 나긴 하는데 거의 무소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앵그레 프로 같은 경우는 소음이 꽤 나죠.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 모터 작동할 때 이게 무선 충전기마다 이 소음의 크기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얘는 아래가 이 고정이에요. 이게 고정이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앵그레 프로는 좌우뿐만 아니라 이 아랫부분도 같이 움직여요. 지금 같이 움직이죠? 예. 그래서 핸드폰을 놨을 때 이렇게 거치를 하면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울어져서 핸드폰이 약간 삐딱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고정이기 때문에 얘는 좌우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 밑에 받치는 부분도 얘는 좁아요. 얘는 좁고 얘는 굉장히 넓어요. 거의 1.5배 정도로 넓기 때문에 신지모루가 좀더 안정성이 있습니다, 거치할 때. 그리고 신지모루가 충전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고속 충전이 둘다 똑같은 사양이에요. 똑같은 사양인데 15와트 거예요, 둘 다. 15와트 고속 충전 지원이 되는데 얘는 가끔 오류가 나요. 그래서 고속 충전이 안 되고 일반 충전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신지모루 같은 경우는 오류가 거의 없었어요. 오류가 거의 없었고, 체감상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얘가. 충전 성능만 보면은 저는 신지모루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앵그레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충전하는 위치에 이렇게 LED 등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저는 지금 거치대 위치가 이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면 여기가 되게 어두워요. 어두워서 이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때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앵그레 프로를 사용했을 때는 이 원형이 보이기 때문에 요딱 중앙에 놓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아무 등이 없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안 보여요. 아니면 등을 켜거나. 자, 보시면 지금
지금 밤에 운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보면은 이 앵글프로는 이 LED 등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 신지모르가 있어요. 이게 잘안 보이죠? 지금 실제로 봐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까매서 잘안 보입니다. 이 등을 켜면 이제 보이죠? 네,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앵그래프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디자인 요소도 있지만 이런 편의성, 야간에 사용했을 때 편의성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아쉬웠던 점은 버튼 방식과 터치 방식입니다. 앵그래프로는 이 뒷면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해서 갖다 대기만 하면은 닫히고 열리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서 약간의 힘을 줘야 되죠. 근데 이게 왜 단점이냐면은 아무래도 이 터치 방식이 좋은 게 이렇게 탁 갖다만 대도 열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냥 빼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버튼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힘을 이쪽으로 가하게 됩니다. 가하게 되면서 얘가 방향이 틀어지거나 거치한 부분이 살살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을 주다 보면은. 움직임이 얘는 거의 없다라는 거. 계속 써도 터치 방식에서 살짝살짝만 갖다 대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양쪽에 버튼이 있긴 한데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 조정 변경이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버튼과 터치 방식 중에 저는 터치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그래프로가 이건 좀 나은 것 같아요. 뭐이 정도가 저는 이 신지모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거든요. 이 신지모로 무선 충전기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